우리 결혼하지 말자. 미안해. 내가 널 그 정도로 사랑하진 않는 것 같다. 내가 뭐지 잘못했어? 아니. 근데 왜? 네가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어. 대신 결혼은 내가 파토낸 걸로 하면 안 될까?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엎은 걸로 해줘. 그것만 해줘. 나 너무 창피해. 어머,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? 여기서 하세요? 우리 집 모른다면서요? 몰랐는데요? 근데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요? 아, 오늘 이사 왔는데 가구로 미는데 벽이 뚫리더라고요. 아, 문이 나 있더라고요. 원래 한 집이었나 봐요. 아, 제가 원래 짐이 좀 많아요. 혼수로 장만했던 거라 아직 정리도 덜 됐고. 와,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냐? 여기 원래 창고였는데 언제 이렇게 고친 거예요? 창고였어요? 어쩐지 좀 싸늘한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. 그래서 월세가 쌌구나. 언제 고쳤냐고요? 뭐 저야 모르죠. 오늘 이사 왔는데. 근데 그쪽이 주인 아니에요? 그쪽도 새 사는 거예요? 전 결혼 전날 차였어요. 내가 밥 먹는 게 꼴보기 싫어졌대요.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. 근데 그때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? 알았다. 결혼하지 말자. 대신 결혼은 내가 엎은 걸로 해달라. 나 왜 웃니? 아유, 괜찮으세요? 죄송합니다. 깜빡 졸았네요, 제가. 그 이유나 좀 알고 당합시다.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?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던데. 나랑 엮인 게 하나도 없던데. 대체 왜 나 망하게 한 거냐? 그때 망하게 했던 건 실수였고, 지금 이건 고의였고. 고소하려면 고소해.
딱 세 달만 더 맞자. 원래 이거 완전 미친 새끼네 이거. 아, 우리 망했어, 저 새끼야! 어떻게 그렇게 말해? 어떻게 그렇게 말해! 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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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! 어떻게 그렇게 말해! 놔! 어디 좀 잠깐 들어갈까? 아직 저녁 안 먹었지? 뭐 먹을래?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. 못됐다. 내가 태진 씨 앞에서 뭘 어떻게 먹어? 더 하면 화낼 것 같다. 그만하자. 앞으로 우리 보지 말자. 나 구치소 있다 나왔어. 너랑 헤어진 다음 날 구속됐어. 결혼식장에서 구속될 뻔했어. 그랬으면 니네 집 풍비박산 나고 너 무너졌을 거야. 오래 있을 줄 알았어. 몇 년 살다 나올 줄 알았어. 100% 너 나 기다린다고 그랬을 거야. 혜영아, 내가 너 차고 가는 게 맞았어. 난 그냥 네가 왜냐고 묻지 않고 그냥 헤어져 줄 말이 필요했어. 그래서 그랬어. 미안해. 괜찮아, 이제 울지 마. 됐어. 아이고, 마음이 어땠을까.